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바다는 또 한 번 요동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는 앞바다까지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해안가를 따라 강풍까지 불어오겠습니다. 더불어 곳곳에서는 비 또는 눈이 계속해서 내리겠으니까요. 낚시를 포함한 야외 활동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에는 무리한 출조는 삼가셔야겠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보통 들어온 포인트들에서도 거친 바람이 발목을 잡겠습니다. 해역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전 포인트에서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각오도와 상황 등도는 파고도 3m를 훌쩍 넘겠습니다. 출조는 바다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보시죠. 거제도와 신지도는 그나마 물결이 잔잔한 덕에 보통 들어왔지만 역시나 낚시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고기들도 숨어버리기 쉬우니까요. 금요일에는 출조보다는 실내에서 낚싯대 정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경고등이 한 군데 보이죠. 나쁨 들어온 울산은 걷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낚시를 방해하겠습니다. 더불어 보통 들어온 나머지 세 포인트에서도 매서운 바람이 예상됩니다. 항상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출조 시에는 낚싯줄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람과 물결 모두 말썽을 보이겠습니다. 추자도는 파고가 3m를 넘는 등 매우 거칠겠고요. 모든 포인트에서 잔가지가 꺾이고 물보라가 일어날 정도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쉽지만 출조는 다음을 기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